반갑습니다. 저희 시계팔 저희 가볍게 개인 소개만 할까요? 안녕하세요, 혜린입니다. 안녕하세요, 다니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민지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입니다. 안녕하세요, 혜린입니다. 멤버분들 준비하신 거 천천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 우선 어제 첫눈도 왔고 날씨 되게 굉장히 추워졌는데 오늘 갑작스럽게 만든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시간 내주신 게 정말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9월에 했던 유튜브 라이브와 2주 전에 어토에 전달한 시정 요구 내용 증명은 저희 다지며 다 결정하고 진행한 내용이라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 우선 이런 긴급 기자회견을 갖게 된 이유는요, 저희가 보낸 시정 요구에 대한 시정 기한이 오늘 12시 되면 바로 끝나요. 그런데 오늘 업무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하이버와 편의제여도는 개선 여지나 저의 요구를 들어줄 의지 전혀 보이지 않아요. 사실 저희 내일 그 해외 스케줄이 있어서 오전에 일본으로 출국하고 다음 주에 들어오는데 그 사이에 하이브와 현재로는 무슨 엄풀이나 어떤 뭐 미디어 매니플레이션을 할지 몰라서 걱정되는 마음과 저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저희끼리 많은 대화를 나눴고 어쩔 수 없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어요. 저희가 어도를 떠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. 그리고 저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해하신 분들도 기자분들도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진트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이고 어도어는 뉴진트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데 어도어는 뉴진트를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어요.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계속 남기에는 시간 아까운 것과 정신적인 고통도 계속 될 것이에요. 근데 그런 것 무엇보다 일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다섯 명의 노조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